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제주지방은 북부와 동부, 서부에 폭염경보가, 남부와 추자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와 우도가 33.8도, 성산과 외도가 33.5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이 31도를 웃돌았습니다. 폭염 속에 오늘 오전 11시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공사장 인부가 쓰러지는 등 온열질 환자 3명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무더위와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마라도 일부 가구에 정전이 발생해 무더위 속에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마라도 주민과 한전 등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40분부터 마라도 내 7개 가구와 편의점, 식당 등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한전은 전압 조정기가 고장난 것으로 보고 인력을 보내 정전 5시간 만에 복구했습니다.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축과 양식장 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지난 6월 말부터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신고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이번 폭염으로 폐사한 돼지가 711마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도내 7개 양식장에서도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지난달 8일 이후 넙치 3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1,642명,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1,255명 발생하며 누적 확진자가 2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던 80대 2명과 90대 1명 등 3명이 치료 중 숨져 누적 사망자는 192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확진자는 11,300여 명으로 전주보다 554명 감소했고, 병상 가동률은 35.7%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생 훈련 중인 비봉이 가두리 주변에 낚시객들이 접근해 동물 보호단체가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핫핑크 돌핀스는 어제 오전 9시쯤 비봉이 야생 훈련 가두리 앞에서 낚시 현장을 목격했다며 해양수산부에 낚시와 관광 선박의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수부는 선박 접근을 막기 위해 제주도와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 지역 휘발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제주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59원으로 5주 전보다 348원 떨어졌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러시아산 석유 제재 완화 등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FC 서울을 누르고 4경기 만에 승리했습니다. 제주는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후반 김주곤과 제르소의 연속골에 힘입어 FC 서울을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번 승리로 제주는 3경기 무승을 끊어냈고 승점 37점으로 리그 3위 포항과의 승점 격차를 3점 차로 좁혔습니다. 제주에서 LPG 연료를 쓰는 차량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LPG 차량은 5만 7,400여 대로 작년 말보다 3.6%포인트 줄었습니다. LPG 연료를 주로 사용했던 택시 업계가 전기차 구매를 선호하고 LPG 연료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1년 가까이 대표 공석 사태를 빚고 있는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대표이사 공모에 10명이 지원했습니다. 지원자는 제주 지역 인사 3명과 도외 인사 7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는 지난해 9월 대표이사가 퇴임한 뒤두 차례 전국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해 임원 추천위원회 전원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